저희는 비상구예요. 아, 오늘 이 시의 업적 얘기해 주시죠. 일단 핸드폰을 잃어버렸고요. 만두도 먹었고요. 쌀국수도 먹었고요. 저 돼지예요. 핸드폰을 왜 잃어버렸죠? 아니야, 너 나 때문에. 네가 내 탓할 것 같으니까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너 때문에 잃어버렸어, 너 때문에. 네가 느릿느릿해서 그런 거잖아. 느릿느릿한 게 아니라 정신 제대로 안 차려서 그런 거. 너 잤어? 정신 제대로 다 안 잤어. 정신 제대로 안 차린 게 아니라 천천히 나가자 했잖아. 어떻게 됐죠? 요즘을 두 개나 갔는데 하나는 필모가 없어. 어떡해. 아, 좀 자야겠다. 이런 잠옷이 있고요. 이게 실험가? 어쩌게 씨. 침대. 엄청 큰 욕실. 뭐야? 이건 변기고 이건 샤워. 오, 욕조다. 욕조가 있어? 어. 아, 그래서 업그레이드인가 보다. 아니, 왜 업그레이드해줬어 근데? 모르겠어 나도. 근데 이 방은 침대가 없. 아니, 침대가 없대나. 창문이 없습니다. 왜 업그레이드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더 넓은데 창문이 없는 방으로 업그레이드 해준다 그래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지. 록시땅이다. 아까 산 면세를 드디어 뜯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걸 샀습니다. 귀여운 카드지갑. 너무 귀여운데? 이거는 얼머스트 블루라는 브랜드 건데 여기 파우치 제가 있는데 너무 잘 쓰고 있고 이 디자인이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 그리고 수영복 코랄리크라는 브랜드 수영복이고 이 위에 부분 약간 이렇게 와플 소재고 밑에는 그냥 수영복 재질. 이 색깔이 너무 귀여워서 이걸 샀어요. 그리고 내가 제일 기대하던 거 레깅스, 뮬라 뮬티 레깅스를 샀습니다. 뮬티 맞나? 뮬티 노컷 팬츠. 제가 오늘 입은 이것도 뮬라 거거든요. 저는 뮬라 레깅스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거는 일상에서 입기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와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입으려고 샀습니다. 이거는 내가 샀는지 까먹고 있었던 골드러쉬. 그리고 요 3C 팔레트랑 요 3C 팔레트랑 얘는 스무더 컬러고 얘는 비치 뮤즈. 이거 두 개를 원래 하나만 사려고 그랬는데 이게 되게 활용도가 좋아 보여서 그냥 두 개 다 샀어요. 갈비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갈비, 육수, 참경채, 밥. 이거 먹고 야시장 가서 또 뭔가를 먹을 것이다. 이 참경채를 꼭 먹어야 돼. 된장 같아 약간. 이거 국물 너무 봐. 약간 치킨스톡 같은 거야. 아하. 밥은 어때? 너무 별로야? 맛있어. 진짜 호불호 안 갈리는 맛이긴 하다. 이건? 맛있어? 시원해. 빼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엄청 따갑니다. 맛있어. 갈비탕 맛나. 양초. 바나나 기본으로 들어가고. 상민 상민. 나 원래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 아니 잠깐만. 모자가 다 왔는데. 모자가 반지에 다 왔는데. 아니 밑에 불 본 거 같아. 근데 우리 먹은 거보다 많이 없을 거야. 뜨거워? 뜨거워? 아 맛있어? 되게 쫀득해 보여. 아니 이게 김 뭐야? 이게 진짜 신기하거든? 자 들어봐. 반죽이랑 계란이랑 초콜릿이랑 버터랑 연유랑
바나나랑 맛이 다 따로 나. 먹어봐. 몸 내가 뭔 말하는지 알 거야. 어울리지가 않나. 어떻게 이러지? 일단 맨 처음에 계란 지단을 먹고 핫페이지를 먹고 바나나 데운 걸 먹고 코코시럽이랑 연유를 입에 뿌린 느낌이야. 그냥 파인애플이랑 스타프루트 섞은 느낌. 스타프루트가 한국어로 뭐야? 별과? 용과는 드래곤프루트잖아. 아 그건 맞는데. 어, 별과 아니야? 어? 아니면 성과? 야 이거 나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고구마. 피자 위에 고구마 모습 올라간 거, 그 고구마 모습 튀긴 느낌. 맛있어. 괜찮지? 맛있다. 나 이거 뭔지 알고. 약간 차팔 도넛 같은 건데 고구마로 만든 차팔 도넛. 수영장. 어. 진짜 예뻐. 그라닐라. 조식. 뭐라고? 패션 프로트. 아 패션 프로트야 이게? 에스쁘아의 프리페이스 티슈 토너 옛날에 받은 건데 이렇게 놀러 갈 때만 쓰고 있어서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렇게 두 장 들어 있고 여기 거울이 없어요. 카드예요. 그냥 들어가면 돼? 그게 아니지? 자, 이거 안 돼. 그럼 여기 나 이거 뭐야? 사지 외으로 가는 게 있고. 어 여기다. 여기야? 근데 지하철이 2분에 들어 저기 지나갔대. 아 그래? 어. 여기 서 있잖아. 아. 우리 시티카운실이잖아. 아. 두 정거장이야. 동, 종점인가 봐. 아, 왔네. 근데 1번인데 종점이네. 응. 짠. 얼떨결에 망고빙수를 시켰습니다. 우유 얼음으로 만든 빙수를 했어. 잘했어. 물보다 맛있잖아. 매부러 먹어? 나 봤어. 매부러 먹어 빙수를? 너무 웃긴다. 망고 맛있어. 망고 맛있다고? 나 망고 아직 안 먹었는데. 어 맛도 안 나. 당도가 아예 없어. 진짜? 근데 여기가 제일 유명한 데일 거. 아 이시령. 너무 차가워. 버스가 지금 있고. 저거 얘기하는 거지? 어. 학교 아니야? 그 위에도. 어? 학교 아니야? 우와. 약간 영사관이 저렇게 생긴 건물 아니야? 저거 백악관 같은 거. 저기까지 가겠냐? 저기까지 가. 아 이건가 보다. 어 이건가 보다. 근데 우리 좀 많이 걸어야 되긴 해. 아 그래? 이제 말해줘. 아 이제 좀 밝고 왔다. 비가 좀 다른데. 달라? 나 마달못이잖아. 한 마리 더 많이 나. 어 야 이게 페리야? 이거 아닌지. 아닐 거 모르겠다. 스노피. 야 진짜 예쁘잖아. 어 너무 예뻐. 왜 다른네. 너무 예쁘. 나의 무릎과 맞받고. 여기서 보면 제일 예쁘다 여기서. 무릎과 맞받고. 여기서 아래 내다보. 저 사람들 우와. 뭐야? 들어가 되나 봐. 저긴 뭐야? 들어가신다. 바닷가 해변인가 봐 저게. 아 해수욕장 같은 거야? 약간 그런 아니 해수욕장은 아닌데 그냥 들어가도 되는 게인가 봐. 아 오시겠지. Excuse me. 짠. 너무 시원해. 아 진짜 시원하고 좋아. 넌 진짜 머리가 그렇게 흩날려야 예쁜 것 같아. 맞다. 저희 어딘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여기는 영국 영사관이고요. 애프터눈 티 세트를 팝니다.
끝인가요? 그거 말고는 나도 잘 몰라. 설명을 너무 못하시는데요? 여기 오면 볼 게 뭐가 있나요? 옆에 엄청 예쁜 바다. 완전 외국 같아. 외국이 맞긴 한데 진짜 외국 같다고. 이해했어? 저 등대 너무 이쁘다. 애프터눈 티. 왜? 아, 아이스네. 진짜 아이스네. 김윤진이 그토록 먹고 싶어 하던 애프터눈 티. 처음 먹는 기분이 어때요? 아직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야, 피자 냄새 장난 아니야. 아래 거에는 케이크. 맛있어. 위에 거에는 야, 스콘. 야, 이거 먹어봐. 세 번째는 쿠키 마카롱. 이거는 클레어. 밀크티. 제 거는 뭔가 항아리 짬뽕 같은 느낌이네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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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얼마나 넣어야 돼? 다 넣어. 칵테일 같아. 어? 바나나 맛 나는데? 바나나 하실 거냐 그러면? 얼그레이 바나나? 이거 먹어. 너 안 좋아해? 뭔지 몰라서. 아이싱 쿠키. 안 좋아해. 딱딱한 거. 특별할 일 없는 얼그레이만 나 근데. 그래? 여기 얼그레이에 미친 거야? 아, 여기 이름이 로즈하우스야? 응? 로즈하우스야? 그런 거 말하지 몰라. 얼그레이 아니고 로즈다. 어, 로즈야. 뭐가 이거? 전체적으로 얼그레이 아니고 로즈야. 진짜? 얼그레이랑 로즈 향이 달라. 로즈야. 역시 차이야. 아까 보니까 티들도 다 로즈였어. 어. 야, 장미 잼 이런 거 있대. 아, 이건가 본데? 아, 마카롱은 내가 싫어하는 맛이야.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맛이야. 싫어하는 거 아니고. 장미는 너무 센데 마카롱은? 응, 그치. 장미 향이 나는 바디워시를 먹고 있는 느낌이야. 내가 방금 말하려고 했어. 이것도 그래. 이게 장미 바디워시야. 그래, 난 장미 향을 별로 안 좋아해. 맞아. 너 것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 애초에. 근데 맛있네. 내 스타일은 아니야. 우리 분위기를 먹는 거라고. 페리 타고 치즈섬으로 들어갑니다. 치즈섬이요? 치즈섬이요. 이게 빠른 거네. 우리 지금 걸었으면 한 이만큼 왔을 텐데. 아, 그럼 그럼. 우와, 저 한복판에 있어. 저 오토바이를 빌려서 살 것입니다. 뭐하는 거야? 대체 우와, 600원 줄 알았다. 어? 거기가 처음 보네? 아, 우와. 서핑한다. 아, 여기 서핑하는 데인가 보다. 그럼 우리 등대랑 이런 거 이미 지나온 거야? 아, 라이트하우스 있다 그랬는데. 아, 그래? 응. 첫 번째 포인트가 라이트하우스였고 그 다음이 뭐 이런 거 서핑하는 데던데. 아, 그래? 아, 못 봤나 보다. 그런가 보다. 돌았나 보다. 근데 어차피 돌아갈 때도 이 길로 돌아가야 될걸? 그래? 원웨이 같던데. 아, 맞아. 바이크 로드가 있다 그랬지? 어. 그걸 벌써 왔네, 우리가 바이크 로드를. 그러게. 좀 나중이었는데 그게. 맞지? 응. 벌써 와버렸구나. 사람도 있네 여기도. 다행이다 우리가 여기로 온 게 아니라. 다시는 날 무시하지 마라. 아무도 무시한 적 없는데요? 대치가 아니다. 이건 전망대 그런 건가? 뭐지 이거? 그저 반대편에 뭐가 있나 본데? 몰라. 열정적이다. 다시 페리를 타러 날 찍어줘. 가고 있습니다. 너를 왜? 빵호해. 팀 안 좋아 우리. 맛있어. 여기는 항원 우육면. 이거는 수박 주스. 땡무반을 기대하고 샀지만 그런 맛은 안 나는 거. 이거는 오이 무침. 근데 오이 내국 맛이 나요. 이게 비빔. 이게 탕. 뜨거워 보이는데? 아, 내가 싫어하는 숟가락이네?
일단 냄새는 내 스타일 아니야. 냄새는 네 스타일이 아니었지만 맛은 맞아? 어. 아 뜨거. 알리타. 진짜 알리타. 맛있다. 어, 내가 알리타. 근데 이걸 반찬을 이걸 같이 먹으라고 한 이유를 알겠다. 미안해. 다시 얘기해줘. 호호소 프로. 뭐라고 이거 파인애플 버터? 파인애플이랑 버터. 어 맞아. 앙버터인데 파인애플 들어간 앙버터가 되게 맛있다. 이따 다가. 어. 진짜 맛있다. 야시장. 제가 안 좋아. 진짜 안 먹을래. 맛있는 거. 과연 대만의 흑당 밀크티는 정말 맛이 있는가?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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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내가 못 사고 포를 너무 많이 끓인 것 같은데? 내가 아는 거랑 다른데? 아니 안 돼 있는데? 코코 맛이 나는데? 설탕이 아니라? 어? 설탕이 아니라 소금 맛이 나는데? 이건 무슨 스테이크? 얘는 돼지고기. 개질겨 미치. 야, 고. 향으로. 오, 이거 맛있다. 나 이거? 어. 이거? 어. 신기하네. 달아. 난 이 설탕이 이게 달라붙는 거라 너가 싫어할 줄 알았어. 뭐야 싫어? 뭐야?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윤진이가 먹는다고 샀어요. 한약 냄새 나는데? 뭐야? 그 호스프레서 마지막 게 맞아. 뭔가요? 뭐가? 뭔데? 완자야? 완잔데 약간 마라 맛이다. 아, 저 사람 더 샀어요. 3개 샀잖아. 완전 달라. 모르겠어? 더 짠 거야? 짜고 달아. 버터에 맛있어. 그냥 버터가 아니야. 그러니까 역시 당금이다. 여기도 건물들이 높고 막 뭐 엄청 많아. 그러니까 초점이 왜 이렇게 안 잡혀. 근데 이제 잡힌다. 마사지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로 예약한 마사지. 발 마사지가 숙소 코앞에 있어서 그냥 갔다가, 가면 됩니다. 갔다가 편의점 가서 대만 맛있는 컵라면 먹으려고요. 잘하신다. 여기가 점심. 라면을 사왔고요. 맥주 맛인데 완전히? 뭔지 알겠어. 노날콜이라는 건. 어떻게 이런 맛이 나? 그러니까 나 노날콜 처음 먹어보거든? 노날콜 골드메달 거 무슨 맥주인데 신기한 맛이다. 노날콜은 맞다. 근데 취하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맥주 맛이 나는 거 같아. 예쁘게 왔다. 우와 웃기다. 그건 제 건데요. 이게 내 거잖아. 그게 제 건데요. 이게 내 거야? 어, 칠리. 왜 네? 왜 너 칠리 먹는다며? 그래. 아니야? 좋아. 아니었어? 어. 왜? 그냥 이게 제일 맛있다 그래서 그거 먹고 싶었던 건데 괜찮아? 뭐야? 난 매운 거 좋아. 저는 이상한 걸 먹고 속이 더부룩해서 소화제 먹어요. 아, 귀엽고 소중한 물. 지금은 딤섬을 먹으러 갑니다. 여기는 도어 호텔 3층에 딤섬 먹으러 왔어요. 아니 그건데 겉이 부드럽고 속이 바삭하다고. 아~ 이게 여기서 제일 유명하다는 새우 창포 가져와서 먹어. 저도 하나 주시겠습니까? 너무 탱글해.
맛있다. 가까워 먹어. 왜, 왜 눈치를 봐. 전복국밥이라고? 다시 얘기해줘. 나 영원히 못 외울 것 같아. 민스드 비프 라이스. 아. 제사의 수마이. 저 갑자기 알러지가 났습니다. 여기 여기도 빨갛게 올라왔고 이것도 그렇고 진짜 크다. 여기 이마에도 빨갛게 올라왔고 너무 간지러워. 새우인가 모르겠어. 원래 알러지 없는데 갑자기 두드러기가 올라오네요. 아니 이건 먹을 거야. 고기 아니니까? 어. 아니 겉밥이 아니니까? 모르겠어. 파르프입니다. 손은 사도 못 가져가니까. 빵 냄새 난다. 둘러보고 뭔가를 사야 할 것입니다. 일단 캐시 15분 밀크티를 2팩 넣어놨고요. 중앙에 오면 뭐 그런 거 없는데? MLD 몰에 있는 너 네이버 카페는 카페 없어? 카페입니다. 아메리카노. 오, 내 스타일인데. 어, 맛있다 그랬어. 딱 신맛이 없었어. 어, 그런 게 아예 없어. 전혀 없어. 핸드폰 어디다 버렸어? 맛있는데? 깔끔한데? 귀여운 기념품. 80원밖에 안 해. 이건 뭐지? 뭔지 모르겠어. 잔돈털이로 산 애플 주스예요. 먹어. 나 설명 중이야. 이거 어떻게 따는 줄 알아? 소리 들었어요? 네. 맛있어? 진짜 맛있다. 여기는 석양이 아름다운 도시 카오슝이었습니다.